쉽게 말씀드릴게요. 저도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이 2월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. 그 사람 때문에 2년 배웠어요. 2년 배워서 집에 가셔서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이 접목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볼펜 있죠, 볼펜. 볼펜은 무릎에다 이렇게 발톱에다 대세요. 그리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십시오. 여기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. 두 손가락 엄지, 검지, 중지까지만 잡으십시오. 그 다음에 약지하고 새끼손가락을 이때는 쉽니다. 한 바퀴 돌아갔어요. 여기서 손이 바뀝니다. 여기서 약지가 잡았습니다. 돌아왔을 때 약지가 놀았잖아요. 여기서 할 때 여기서 돌아갈 때 약지가 놀았습니다.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. 이렇게 약지 누른 거죠.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여기 돌아가면서 약지가 잡았어요. 이거를 잡으면은 엄지 검지가 넘어섭니다. 여기를 넘어서서 돌아가야 되니까 꼬이지 않도록. 여기 돌아올 때 다시 약지가 잡습니다. 반대편에서 약지가 잡아요. 그 다음에 엄지검지가 잡고 내려오면서 이 왼쪽 엄지가 이 틈새로 들어갑니다. 돌아오는 방향 틈새로. 여기 돌아오기 전에 이게 들어가나 봐요. 들어가서 비틀었다고 생각되면 비를 갖다 대십시오.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를 대고 검지로 밀어쳐 있는 거예요. 그냥 이 엄지만 빼면 약간 따라 올라가요. 저절로. 그 다음에 양쪽 손을 당겨주면 됩니다. 그냥. 그런데 이게 설명할 때는 엄청 쉬운데 여러분이 하시려면 굉장히 힘듭니다. 한달 동안 설명해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. 왜 그냥 이 돌아가는 순서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. 차이점은 굉장히 장점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. 빨리 하시려면 처음에는 잡는 방법, 그 다음에 갖다 댔다, 그 다음에 약지가 물었다, 물었어요. 약지가 물었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야. 빼서 돌아가면서 엄지 검지 가서 다시 잡습니다. 잡으면 다시 돌아가. 여기 왔을 때 다시 약지가 넘어서면서 물어. 그 다음에 잡아요. 끄트머리 잡으면은 내려가서 한 바퀴 돌면서 이거 엄지가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틀어. 틀으면 아래 위가 꼭 쫄려. 틀어. 그 다음에 갖다 대. 대고 검지만 갖다 대면 저절로 나와야 하는 거. 이거 체중이면 엄청 쉬운데 할락하면 엄청 어려워. 몇 달에 될까요? 잘 안 돼요.